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시작하겠습니다. 윤동현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올 한 주 더욱더 더워졌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우리의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 궁금증에 대한 갈증만큼은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불만을 독하게 파헤쳐드리는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도둑 잡아라 이상석 사무총장, MBC 경남 장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코로나 국면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편성됐던 예산 사례들을 짚어봤는데요. 장영 기자, 이번 주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말 그대로 살짝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코로나 국면 가운데 경남의 19개 지자체가 과연 어떤 사업을 발주했는지를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네, 파헤쳐보셨다면 아마 두 분이 같이 가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확답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 총장님 같이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하고 약속인데 제가 당연히 같이 갔죠. 네,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네, 주변에서 일화가 나간 이후에 그 대학 총장님 말씀 잘하시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세금 도둑 잡아라 사무총장 이상석 총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분의 멋진 호흡 기대하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볼 발주. 저는 이 발주에 주목을 했을 때 예전에 아르바이트하면 이 재료를 발주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짚어볼 발주는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궁금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발주는 일종의 수의계약의 일종이고요. 예. 그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모두는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주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특정한 경우를 빼놓고는 다 공개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게 좀 전에 말씀하신 수의계약인데 이건 2천만 원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거나 나라장터라고 하는 특별한 사이트를 통해서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수의 계약과 반대되는 게 이제 경쟁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 입찰입니다. 네, 공개 입찰과 예. 네, 결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나라장터 이 사이트 들어가면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아마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이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되는지 어떤 업체가 이 수주를 이렇게 따냈는지까지 한눈에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속 시원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준비를 저희가 모두 마쳤습니다. 경남 19개 지자체의 수상한 발주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양산시청사 앞에 조성된 연못쉼터입니다. 공무원과 주민들이 쉬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담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청과 시의회, 13개 읍면동 수를 상징하는 물고기 15마리가 있습니다. 연못 가장자리는 양산시 지도를 형상화했고 연못 가운데는 양산의 지형이 새겨져 있습니다. 연못을 횡단하는 다리 이름은 완능교라고 붙였습니다. 지난해 2차 추경에서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양산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며 3차 추경에서 다시 1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작년 2차 추경 때 1억 원이 확보되고 네. 그다음에 3차 추경 때 또 1억 원이 확보가 됐어요. 예, 예, 예. 보통 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예. 이렇게 당초 예산을 추경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예. 정액을 해서 하는 사례들이 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는 그 설계를 1억 가지고 이제 고선을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네. 일단 처음에 1억 확보할 때는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추정치였었고 네. 설계를 해보니까 1억 가지고는 아마 이 조선이 힘들다. 네. 그래서 증액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양산시가 SNS를 통해 홍보한 영상입니다. 지난달 11일 입어식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강조되는 시기인데도 참석자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습니다. MBC 기자인데요. 와보니까 자기가 오자기로 먹네. 장애인 그 행사 때 보니까 지금 저기도 뭐 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이렇게 참석자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던데 그런 부분 혹시 좀 감안을 안 하셨습니까? 아니, 참석자는 별로 많이 안 왔습니다. 몇 분 정도? 성년동에 네. 네 사람 정도. 하지만 양산시 홈페이지와 지역민들의 SNS 등에는 연못 쉼터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냐, 지역적으로 더 소외감을 느낀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양산 씨가 연못 쉼터에 가져다 놓은 물고기의 출처가 궁금하다는 일부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불독 제작진은 물고기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물었습니다. 행사할 때 이거 물고기는 어디서 가져오신 겁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어디서 좀 참조를 받았죠. 아 그냥 뭐 협찬을 받으신 거. 동부산 컨트리 클럽에서 아, 물 협찬 같은 거 받아도 되는 겁니다. 네, 잘 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멘트가 좀 기억이 남네요. 물고기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하셨는데 애드립이셨습니까? 그 시민들이 많이 물어봤고요. 그래서 예. 저도 대신 물어봤는데 뭐 사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협찬이라는 얘기 되고 깜짝 놀랐고 협찬 받아도 되냐 그러니까 허허허 세 마디였습니다. 네.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물고기를 어떻게 가져왔느냐. 사실은 이제 구매한 줄 알았더니 동부산 컨트리 클럽 연못의 골프장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기부를 해서 양산 씨는 이걸 받아들인 건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해서 작년 7월에 어떠한 명목의 협찬도 받지 말아라고 이미 지침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게 권익위에서 작년 7월에 예, 예. 나왔던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권익위에 각 지자체 쪽으로 전부 공문을 발송하고 보도자를 뿌렸던 사안인데 이걸 지금 양산 씨는 정면으로 위반해버린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증액도 여러 번 됐던 공사였잖아요. 뭔가 찜찜함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당초 예산도 아니고요. 지난해 있었던 2차 그 추경에서 1억 원을 확보했고 아까 저 담당 국장 말대로 뭐 설계해보니까 좀 더 늘어나야 되겠다 해서 3차 추경에서 다시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난해 연말에 이제 공사가 발주가 공고가 됐죠. 그리고 실제 공사가 진행된 것은 올해 초입니다. 코로나가 한참이던 올해 초에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발주를 하고 올해 공사가 됐는데 그것도 두 번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총장님 이게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일반적이진 않죠. 이건 진짜 특별한 경우입니다. 네. 작년에 두 차례 추경을 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짰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긴급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다 보니까 부족했었다라고 하는 건데 작년에 추경까지 했던 사업을 올해 시작을 했다? 이건 정말 더욱더 특이한 상황이죠.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담당 국장님이 애초에 1억 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맞아서 또 추가로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평면 공사에 1억짜리를 추가로 설계 변경을 할 정도면 양산 씨가 발주했던 모든 공사는 그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정말 의심스럽거든요. 예. 이건 충분한 검토 없이 사전에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갔던 공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계약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이 더 많아지는 형국이 됐는데 이 지자체가 추경 예산 신청을 할 때도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시급했던 사안인지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됐을 텐데 그리고 이버식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자로 보니까 물고기 어쩌나 알겠습니다. 무슨 행사인가요? 원래 이버식은요, 예. 이 바다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물고기 잡는 날입니다. 물고기 잡는 행사. 아 그냥 물고기 잡는 행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는 행사. 양산이 원래 바다가 없어서 좀 약간 오해를 했는데 연못에 물고기를 넣는 걸로 좀 잘못 해석을 하신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시청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흘 초파일이 즈음에서 불교 신자들이 되게 물고기를 방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형태를 많이 하는데 이건 잡아가두면서 특별한 식을 했다? 이건 정말 좀 대단히 독특한 현상들이 양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의 이버식의 정의와도 좀 다른 행사가 꾸려졌고 지금 또 코로나 국면에 결국에는 물고기를 떠나서 왜 이런 연못을 무리하게 조성을 했을까 또 앞서 이버식 행사까지 강행했을까 궁금해지는데 이런 상황을 물어볼 곳 그리고 물어볼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양산시장이었는데 우연찮게 장영 기자가 만났다고요. 네, 우연찮게 만났는데요. 정말 양산시장님 만나서 왜 이렇게 연못 이렇게 지시하셨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 이렇게 잦았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연히 연못 취재하러 갔다가 양산시장님을 스쳐 지나갈 뻔했는데 나중에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양산시장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정말 궁금하죠? 말만 하니까 준비한 영상 함께 보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방송 재미를 위해서 뭐 모르는 척했다 몰랐다고요. 예.
제가 양산시장인 줄 알았으면 바로 물어봤죠. 근데 아까, 정말. 아까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네. 두 분이서. 제가 양산을 출입해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양산이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몰랐죠. 네. 그러니까 서로 두 분이 저분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아저씨라는 표현도 했던 것 같아요. 아저씨 여기 왜 지었어요? 이런 표현도 약간. 이 물고기는 어디서 가져왔다던가요? 사야지 물고기야. 예. 물고기는 동부산 칸트리. 동부산 칸트리 클럽이야. 양산 씨는 시청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휴식처 제공과 함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연못을 조성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김일권 양산시장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을 끌어올렸어. 네네. 여기서 정수를 해가. 예. 이 군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기가 양산시민의 물을 공급하던 장소. 네네.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 네. 이걸 뭐 좀 풍수지리학적으로 해석하실.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길 막지 말고 물 끊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네. 이 끊었단 말이에요. 물을. 네. 13개 읍면동에 모든 민원들이 왔어. 민원 집 안에만 있기는 네. 깝깝해요. 네네. 소통이 안 되는 거였어. 네. 그런데 이런 공간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담소하면서 해보자. 네. 그런 좋은 뜻입니다. 양산시장의 뜻이 반영된 연못쉼터 조성공사는 올해 초부터 공사가 시작돼 준공 예정일을 3월 28일에서 4월 11일로 연기했습니다. 설계 변경 때문입니다. 변경 사항이 공사하면서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당초 한 건으로 해가지고 설계 변경 그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체 없애면서 한 건 또 계약을 하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네. 저희 이제 공사 어느 정도 추진이 된 다음에 설계 변경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네. 이거 뭐 공사 한 건 한 건마다 설계 변경하기가 네. 좀 번거롭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네. 했다. 변경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님이 뭐 늘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내려와서 감독을 좀 네. 하셨다면서요. 네. 시장님도 감독하셨고 네. 뭐 변경 사항이 계속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네. 시장님이 좀 이런 거 좀 개선하라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뭐 의견을 좀 얘기하시기는 하셨죠. 연못쉼터 공사 준공일자는 지난 4월 11일. 하지만 설계 변경은 하루 전인 4월 10일입니다. 공사를 발주한 담당 국장은 설계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 설계 변경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설계 변경은 지금 공개 뭘로 변경된지 모르겠는데 설계는 이게 공사라는 게 당초 설계대로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네네. 네. 하면서 조금 미비한 좀 보완을 하고 네. 그다음에서 설계 변경이 됐어요. 준공일이 4월 11일이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근데 준공일 전날 설계 변경이 됐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통상적으로 우리 정산 설계를 마지막에 정산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에 준공 날짜 지나면 설계 변경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네. 거의 공통적으로 준공 이전에 정산 설계입니다. 그게. 준공인 전날에 설계 변경을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 통상적입니까? 비일비재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송에 부적격한 용어인데요. 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정산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건 저기에 들어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공사 기간을 단축했거나 공사의 비용을 줄였을 때 전날 규모보다 줄어들었을 때 이익을 줬을 때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공무원 칭찬받을 수 있는 게 정산 설계 변경인데 저기는 설계 변경을 해서 금액이 더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왜 그랬을까요? 시장이 계속 지시사항이 나오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덮으려고 지금 담당 국장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73조, 74조 위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한 문제죠. 그 시행규칙이죠. 네. 그 설계 변경일 경우에는 공사 전에 계약을 하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행정규칙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당일 전날에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불가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를 든다면 준공검사는 두 군데서 원래 떨어집니다. 발주했던 그 과에서 준공검사가 나오고 마지막 회계과에서 그게 떨어져야 금액이 나가는 건데 하루 전날 설계 변경을 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지시와 지침이 떨어졌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두 번이나 증액도 돼 왔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엉망이었다는 거죠, 이게. 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가 다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친 겁니다. 네. 이렇게 양산시청이 진행했던 연못 조성 사업이 매끄럽지 못한 이유,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이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수상한 발주 첫 번째 사례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사례, 바로 어디 지역입니까? 사천 지역입니다. 사천군요. 우선 준비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사천시 청산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사무용 비품을 쌓아둔 공간과 공무원들의 휴식 공간을 터서 99.4제곱미터 크기의 중회의실을 정축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사천시는 지난 3월 긴급 전자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공사 금액은 2억 5천여만 원, 계약 방법은 제한 경쟁입니다. 4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금액은 뭐 첫 계약보다 늘어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혹시 있습니까? 데크라고 하는 게 직원들 휴식 공간일 텐데 이곳이 없어지고 회의실 공간으로 쓰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청사 지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이 공간의 용도가. 중회의실 증축 공사를 발주한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 입찰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긴급 입찰로 오래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네.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빨리 좀 해야 되고 회의실이 회의가 저희들이 1년에 한 600건이 넘거든요. 네네. 그런데 너무 계속 회의실이 부족하니까 네. 긴급하게 저희들이 빨리 좀. 네, 이게 사천시 청사가 네. 경남에서 청사 중에 지은지 제일 최근 청사지 않습니까? 지을 당시에 좀 이런 걸 좀 감안을 안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행정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는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지금 설계 변경이 지금 예상이 됩니까? 추궁하다 보면 저희들이 뭐 추가적으로 또 요구사항이 설계에 반영 또 안 된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반영이 됩니다. 또 이 총장님도 함께 가보셨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공사는 4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굳이 긴급 입찰하지 말고 그 전부터 바로 1월부터 하면 되지 않았나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서 제가 계속 화가 나는 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 거짓말을 너무 천연덕스럽게 잘해요. 또 거짓말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인데 긴급 입찰이라고 하는 게 자체 건물을 늘리는 데 지금 긴급 입찰을 해야 됐을까요? 긴급 입찰이라고 하는 건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때 상식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해당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담당 공무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아무 말 대잔치 해버린 거예요.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긴급 쓰면 다 넘어갈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관공서에서도 건물을 늘릴 때는 사전 승인을 필요합니다. 네. 근데 날짜를 제가 봤더니 건축 신고를 한 게 3월 4일이고 승인은 3월 20일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입찰은 3월 13일에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입찰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네요. 예. 앞으로 사천 시민들은 이런 형태의 행정을 보셨기 때문에 똑같이 집 지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이게 편성되고 확보된 예산인데 정말 긴급이라고 한다면 올 1월부터 정말 급하게는 지난해부터 사실 이거 예, 뭐 발주도 하고 이제 공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는데 예. 4월 초까지 계속 있다가 이제 4월 초에 이게 발주를 했다는 것도 이게 과연 긴급이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 특별한 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애초에 발주를 늦췄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참 이 경남 19개 지자체 가운데서도 이 사천시청이 그나마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 국면에 회의실 증축이 긴급했고 또 리모델링 공사를 얼마나 왜 때문에 해야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남 19개 지자체 발주 현황 전수조사도 있었는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상남도 그리고 18개 시군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2월, 3월 이 발주 현황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이 가운데 아까 뭐 물품 발주도 있다고 그랬고 시설 발주, 용역 발주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품 발주는 뺐습니다. 시설과 용역 발주만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시설 발주가 1,275건이었습니다. 용역 발주는 728건. 합해서 2,003건이 나왔습니다. 금액도 살펴봤는데요. 시설 발주가 9,286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용역 발주가 1,634억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이 2003건 정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요. 많이 힘드셨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네. 아, 총장님 안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걱정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노안이 와가지고요. 네. 안경을 좀 밑에는 돋보기를 끼고 있는데 네. 워낙 잔글씨들이 많아서 네.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아, 그럼 인쇄 좀 크게 해줬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한 화면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 A4 용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사실은 네. 좀 용의를 좀 아끼느라고요. 좀 작은 글씨로 인쇄를 좀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장영 기자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양산시와 그리고 사천시 사례만 짚어봤는데 이 이외에도 저희가 좀 따로 다뤄볼 만한 그런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 불독 제작진 그리고 세금 도둑 잡아라 팀이 이 전체 2003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가운데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예컨대 이런 기준입니다. 이 코로나 국면에 꼭 해야 될 사업인가 그리고 평소 발주 패턴과 좀 다르다 내지는 이 비정상적인 점은 없는가 이 기준으로 저희들이 사례를 뽑아봤는데 그게 모두 102건입니다. 시설 발주가 56건이고요. 용역 발주가 46건 정도가 됐습니다. 야, 이렇게 해도 오늘 사천과 양산을 제외해도 거의 100여 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또 추가적으로 좀 다루고 싶은 거 축제와 관련해서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곳이 있을까요? 우선 기억에 나는 게 밀양의 상상창고라는 게 있었는데요. 상상창고요? 이게 네. 무슨 그 농민들을 위한 창고가 아니라 이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런 창고였는데 이게 긴급 입찰로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왜 이게 긴급한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난 여론들이 좀 많았는데 자전거길 조성하거나 확장하는 그 공사들 이런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하만군 기억나는 게 각종 상징물, 조형물 사업들이 많았는데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뭐 수레바퀴 토기 조형물 하는데 뭐 4억 정도. 그다음에 사슴 모양 토기 조형물을 발주하는데 1억 5천 정도. 그리고 이 신당곡의 조형물 설치하는데 2억. 또 승마 체험학교 이번 코로나 국면 가운데 승마 학교들 굉장히 문을 닫았었는데 여기에 뭐 5건 정도의 발주가 보였고요. 특히 여러 시군이 발주한 것 중에 뭐 둘레길, 등산로. 그다음에 꽃길 조성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지자체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꽃들 전부 다 이렇게 갈아엎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지자체들은 또 이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발주한 경우들도 있었죠. 좀 특이한 경우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우리 시군 얘기를 해보자면 발주가 철회된 곳도 있었습니다. 네, 우선 창원 군항제가 철회됐죠. 취소됐죠. 그리고 남해 멸치축제도 그렇고요. 김해 의생명축제 그리고 거창의 창포원 개장식 이런 뭐 행사들이 그 취소가 되다 보니까 발주들도 전부 철회가 됐습니다. 정작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그렇다면 철회가 되거나 취소됐던 사업의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지금 상황에서 그 많은 행사와 축제가 다 없어졌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돈을 거기다 그렇게 쓰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은 일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에 대한 철학, 다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한 돈 없다는 소리는 아주 243개 자치단체장이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남긴 돈 어디로 갔냐라는 겁니다. 예산 편성은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예산에 대한 교육과 공부를 좀 하셔서 철학을 관철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총장님이 기승정공이었습니다. 예, 공부를 좀 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내주셨는데 네, 이번 사례를 짚어보면서 의회 뭐 무능함 간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저렇게 편성하고 남은 돈들을 집행을 못했던 돈들에 대한 거 그리고 이렇게 낭비성 예산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될 게 의회 역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부터 뿐만이 아니고 예전부터 지방의회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국민과 같이 가는, 시군민과 같이 가는 의회의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남 모든 지역의 지자체 사업 발주 내역을 짚어봤는데요. 잠깐 나온 얘기 사이에서도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불독이 차근차근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MBC 경남 홈페이지나 MBC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탐사 엔터테인먼트 불독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